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톱밥 공장에 왔습니다. 이 톱밥 공장에 정말 많은 장수생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톱밥 공장에 쌓여있는 이 톱밥 산을 제가 파면서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 운 좋으면 포크레인으로 한번 퍼주신다고 하니까 우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아,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엄청나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에코팜 테레비의 춘천 헌터입니다. 아, 우리 에코팜 사장님. 또 작년에 이어서 오늘 또 톱밥 공장에 왔는데. 아, 이거 미리 오고 싶었는데. 네. 부모님 때문에 못 왔어요. 제가 혼자 오면 삐질까봐. 아, 아니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톱밥 공장이 지금 입구거든요. 입구에 이렇게 사람보다 엄청 키 높게 나무, 통나무들이 쌓여 있고. 이건 이제 부산물이 같아요. 껍데기 같은 거. 근데 여기서도 많이 채집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좀만 보고 저쪽 이제 공장 아니라고 하나? 톱밥 생산 공장. 네. 네, 안쪽이 있고 여기 바깥에 야적장인데 저희 작년에 야적장에서 많이 잡았잖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네. 우선은 여기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이따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5월 말쯤 돼서 제 생에 번데기망 틀려고 이게 바닥 아래로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여기 위에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그 장수풍뎅이 한번 애벌레 채집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와, 진짜 여기 어마무시하다. 바닥에도 톱밥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진철헌터님, 저쪽에 이제 대표님이나 과장님, 부장님한테 얘기 인사드리러 가고 있고, 여기 보이십니까? 저기 안쪽에 들어가면 또 어마무시한데, 자연적으로 물을 만나서 발효가 돼서 장수풍뎅이라든지 주변 산에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톱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와우. 좀만 파면 수분이, 와, 이러니까 장수풍뎅이 진짜 많지. 여름 되면 여기 장수풍뎅이가 수백 수천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해요. 야, 발효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자연 발효예요? 아니면 진짜 발효예요? 자연 발효가 아니라 발효장에서 발효를 시킨 거죠. 아, 곤충이나 이거 실제로 먹일 수 있는 거네요? 이건 저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저기 배지, 톱밥. 아, 배지. 아, 그래서 버섯벌레도 많구나 여기에. 아, 여기서 버섯을 키울 수 있는 배지를 생산하는 나무들을 이렇게 모아두신 거군요. 와, 이거 진짜 포크레인으로 저런데 파고 싶다. 저런데. 오, 뭐야, 거미도 있네. 이차차차. 와, 깜짝아. 왜요? 왜요? 나 헌터인데. 뭐야, 두꺼비네 크기가. 이거 보세요. 친구야, 얼른 가라. 토닥토닥. 어, 진짜 엄청 크고 이쁘네 눈이. 야, 얘가 여기 근처에 있는 그쪽 이것저것 잡아먹으려고 왔었나 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의 미럼 거저리가 나왔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갈색 거지랑 굉장히 흡사하죠. 예, 얘도 미럼처럼 똑같은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좀 무리예요. 포크레인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시설 봐봐, 엄청 장난 아니게 크다. 바퀴 하나가 이만해. 와, 미쳤어. 진천 사장님도, 아니 우리 에코팜 사장님도 키가 180 몇이죠? 186. 186이신데 작아지 보일 정도로 엄청 커. 뭐 찾아봅시다. 못 찾으면 뭐 집에 있는 거 살람 받아야죠 뭐.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어, 냄새 좋아. 톱밥 발효될 때 냄새가 진짜 좋아요. 우와. 아, 근데 장수에 똥이 안 보이네. 여기가 똥이 안 보이면은 탈락입니다. 찾았어요? 근데 나 모르겠어 어떻게. 오! 진짜 번데기다! 우와! 제가 말씀드렸죠? 번데기 나올 것 같다고. 어. 뿔을 잡고 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단단하게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살짝 잡고 빼셔도 돼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우와! 뿔 봐봐. 정말 멋있다. 이야, 번데기방 여기 멋있게 틀어놨네. 여기 살짝 해봐야겠다. 번데기방 틀면 같이 틀더라고요. 개미알이다, 개미. 예?
네. 깜짝아. 오! 전용 단계, 전용 단계. 예, 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번데기 될 건데, 수컷인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왔네요. 여기 만들맨들 하죠. 예. 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냐면, 자, 이렇게 공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톱밥이 조금 쌓여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지금 번데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또 있어요? 번데기. 번데기? 저, 잠깐만. 오, 여기 있다. 자, 우리 쿠팡 사장님이 너무 잘 찾으시는데, 수컷인데, 이게 지금 좀 단단하게 굳어있을 때는 뿔을 살짝 잡고 올려도 되거든요. 살짝만 할게요. 뽑아주세요. 네, 뽑을게요. 살리고. 우와, 크다. 크다. 이제 엉덩이를 움직이는 거는 얘네가 이제 최소한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우선 세 마리 잡았다. 아유, 유충 잡는 거보다 번데기 잡으니까 더 재밌네. 잠깐만. 근데 여긴 찢을 수 없으니까 그냥 둘게요. 아, 근데 흙 빼도 되잖아요. 오히려 이게 흙 빼주는 게 좋거든요. 저희 시설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할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진천 사장님이 잘 해주십니다. 집을 복원해놨습니다. 오, 여기도 번데기 방이네요. 유충. 와, 왜 이렇게 잘 찾아요. 아, 역시 헌터답네. 진천 헌터. 우리 에코팜 헌터. 어, 뭐야, 옆에 또 있어. 오, 또 있어. 오. 와, 조금만 있었으면 번데기 방 번데기 다 봤겠다. 맞죠? 아니, 바닥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역시 톱밥 공장 클라스. 오, 이게 수컷이가요? 아니,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얘는 암컷인 것 같아요, 딱 크기가. 보통 암컷은 이쪽 부분에 V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없네요. 암컷입니다. 얘는 수컷인 것 같아요. 번데기 방 크기가 딱 봐도 크죠? 네, 딱 다르죠? 여기 뭐가 있어, 밑에. 네. 뭐 있었어요? 아, 외뿔장수풍뎅이가 있었네. 아, 우선은 외뿔장수풍뎅이는 우선은 얘를 먹고 있었던 상태인지라 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위기였네, 여기가. 아, 멀리서 보면 하얀 곰팡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니까는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장풍이 유충. 전용 단계랑 이런 거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잡은 건 다 가져갈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하면 더 안 나오네요. 우리 여기는 패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가볼게요. 정리 좀 하고 가야지. 자,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게 외뿔장수풍뎅이인데,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장수풍뎅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뿔장수풍뎅이 육식을 하고요. 그 다음 둥굴장수풍뎅이는 해변가 근처에 벽화식물의 뿌리와 흙과 톱밥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수풍뎅이, 이런 세 가지가 우선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외뿔장수풍뎅이가 이 자연적으로 전용 상태의 애벌레를 먹고 있는 건 처음 봤네요. 신기반기. 자,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여기 뒤로 가면은 톱밥 오래 묵힌 게 좀 있대요. 산 여기 접점 지역에. 그쪽 가보라니까 그러셔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와, 진짜 오래됐다. 우와. 유톱밥은 뭔가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좀 고와요. 오래돼가지고, 그나마. 장수유충 나왔다. 오,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위에. 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흑점병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처를 입혀서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염이 되기도 해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에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는, 얘네는 보통 산란할 때 적으면 몇십 개에서 많으면 막 200개를 한 번에 몰아서 산란하는 종이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해볼게요. 재밌어요. 전 원래 이런 걸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신가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몇 마리만 잡으면 끝내야겠다. 아저씨한테. 오, 나왔다. 거대한 유충이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한 마리 뽑아볼게요. 수컷! 우와! 수컷! 아, 하나도 못 잡아야 돼. 아, 아까는 진천헌터님이 다 잡았거든요? 이번엔 제 차례인가봐요. 들어가 있어. 소중하게 길러줄게. 아, 저희는 톱밥 산에 올라와서 잠시 쉬는 중입니다. 와, 진짜 더워요. 우리 저희가 쥐처럼 땅 다 파놨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협조만 되면 포크레인으로 여기 파면은 뭐 100마리고 200마리고 잡는 건 너무 수월하겠어요.
재미집니다. 참고로 저희는 동갑입니다. 맞나요? 동갑 맞죠? 맞죠? 네, 아, 창피해요. 30대가 넘어서 이렇게 곤충 채집하면서 놉니다. 아직도. 지금 방금 아저씨가 얘기하고 오셨는데 포크레인이 여기 못 들어온대요. 들어왔었으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시즌이 일러서 조금 더 있으면은 진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와,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우와, 살 찐 거 봐봐. 우와, 100% 수컷이다. 가려다가 해본 곳인데 엄청 크네. 작업하고 있는데 아저씨도 작업하신다. 아, 이게 톱밥을 부어서 하시네. 저 톱밥을 부을 때 떨어지는 톱밥들이 쌓여서 여기가 만들어진 건데. 토코! 왜요? 토코! 그니까 여기 있을 것 같았어! 대박 터졌다! 대박 터졌다. 여기 똥이 엄청 많잖아요. 와. 와, 나 좀, 나 몇 마리 가져가야겠다. 와. 야무지네. 오! 또! 와! 뭐야! 계속 나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잠깐만. 잠깐만, 엄청 터진다. 빵빵 터진다, 진짜. 우와, 이거 가져가야지. 아, 좋아요. 빵빵 터지고 있어요. 왠지 있을 것 같았어. 이제 저희가 여기 나왔다, 나왔다. 여기도 나왔다. 여기도, 여기다. 계속 나오네. 똥 엄청 많네. 여기 애벌레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니 똥이었구나. 아저씨가 말하는 대로 바로 하니까 바로 나오네. 아니 그냥 조금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나오면 어떡하니. 아 이제 갈 거야. 그만 나와. 아저씨 삽갈 오셨어.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네. 신기하다. 오, 이게 나왔다. 알려주셨어. 그니까 아저씨 알고 있었어. 저희 못 잡으면 알려주실라 하셨죠? 저 여기 이거 들면 나올 것 같아 진짜. 우와 진짜 느낌이 나올 것 같았어. 몰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와 근데 아, 근데 얘네 여기 한두군데 이렇게 몰려 있다고 이게 다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좀 빼주는 것도 좋아요. 네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계속 나와. 여기 또 나와. 네, 아우 저희 아까 왜 이렇게 한 마리씩 힘들게 잡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장수생이 채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서도 고목이나 유목 이런 거 있잖아요. 쓰러진 참나무 이런 것들을 뒤집으면 한 번에 나옵니다. 와우. 이렇게 부화한 거예요. 와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네. 세팅 이쁘게 잘했네요. 여기 보시면 에코밤 사장님이 스케일이 커요. 여기 지금 여기 카페도 엄청 이쁘고 관상용 닭을 엄청 많이 기르. 한 100여 종 기르시나요? 품종으로 한 80여 품종? 와 얘 멋들어지게 잘 됐네. 아까 잡은 애벌레가 이렇게 커지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 더 커집니다. 아까 애벌레 엄청 큰 거 잡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래쪽에 애벌레들은 있는데 이 번데기랑 전용 상태는 어떻게 세팅할까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계란판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저희 농장에 와서 계란판을 물어보세요. 아 맞다 여기 관상 여기 관상용 네. 딱 농장이었지. 그냥 주세요 하면 됩니다. 계란판 좀 가져다 주세요. 계란판 하나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인공 번데기만 만들었는데 보통 오아시스로 많이 만드는데 저는 이렇게 일회용 컵, 커피컵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고 휴지심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보세요. 얘 세로로 세워놓는 게 주 포인트고 애벌레도 머리를 하늘을 보게끔 해놔야 돼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상태로 해놓고 뚜껑 닫은 다음에 숨구멍 작게 하나만 뚫어놓고 간단하시면 끝!